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최나경입니다. 평창 올림픽 그리고 문화 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미국의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때는 동양 연주자가 메이저 오케스트라의 수석이 된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플루트 잡지에서 동양인 처음 커버 모델로 나오기도 했고요. 비엔나 심포니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전체에 합쳐서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여성으로서 수석은 처음이었어요.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저를 보았을 때 한국인 플루트 주자를 보지 않고 아, 동양인 여자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더라고요. 폼행이나 또 연주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연주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특히 느끼는 거는 어디를 가도 한국이 가장 잘 사는구나.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엔나 심포니에 있을 때는 동양인이 활동을 많이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사계절이 있니? 겨울에 춥니? 심지어는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그런 질문도 가끔 받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제가 타이틀은 없지만 한국의 대사가 된 느낌도 가끔 많이 받았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들이 모인 자리죠. 대통령도 오시고 정말 큰 행사예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1월에 연주를 거기서 하고요. 평창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 더 많이 알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흡족했고요. 학생들이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다른 사람은 이만큼 많이 하고 친구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죠?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본질을 가끔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만큼 왔든 아니든 성공이나 실패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재밌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날 기회도 더 생기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나 행복 이런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플루티스트 최나경, 제스민 최였습니다. 평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